기출문제 238선 세 번째 교과목 디자인 재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재료는 134번부터 180번까지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34번부터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34번은 재료 사이클의 요소, 3요소가 등장을 했습니다. 재료 사이클의 3요소는 우리 재료, 에너지, 환경, 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재료, 에너지, 환경이라고 외웠는데 문제 구성이 살짝 다르게 등장했죠. 자,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비슷한 구성으로 문제를 좀 찾아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재료, 에너지, 환경인데 에너지, 환경 관련돼서는 맞는 게 등장했는데 하나가 조금 다르네요. 물질이라 나왔다. 내가 외운 거는 재료인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찾아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5번. 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가 디자인 일반적으로 구비해야 할 조건은 이라고 했습니다. 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가 일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조건, 재료의 구비 조건이야. 재료에 대한 구비 조건에 대한 부분. 전에 우리 이론 정리할 때 재료의 구비 조건 했었죠. 구입이 용이해야 된다. 충분한 양이 확보돼야 된다. 기술적으로 가공이 용이해야 된다.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 그걸 감안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양쪽으로 충분하고 품질이 균일해야 된다. 맞는 것 같아. 이건 아주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가이나 특이한 재질이면 된다? 아우, 아니겠죠. 고가인 거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죠. 특수한 기계로 가공할 수 있어야 된다? 아, 특수한 기계로 가공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공성 자체가 조금 떨어지겠죠. 구입하기 어려워도 가공성이 좋아야 된다? 구입하기가 용이해야겠죠. 용이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건 지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136번 문제. 다음 중 무기 재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위 앞에 파란색 머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재료에는 유기재료와 무기재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무기재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무기재료 안에는 금속재료, 비금속재료, 도자기재료 이렇게 또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무기재료가 아닌 것은 자, 유리는 도자기 재료, 뭐, 요 안에 들어갈 것 같고, 도자기 들어가고, 비금속 재료, 얘는 비금속 재료, 도자기 재료,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은 유기 재료에 포함이 된다고 제가 전에 이론할 때 요거로 플라스틱은 유기재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특하게 이런 거잘 나온다고. 4번 금속재료, 무기재료 중에 금속재료다. 그래서 답은 3번 플라스틱, 유기재료다. 137번 재료의 응력을 옳게 설명한 곳은 자 재료의 성질들을 쭉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재료의 성질 중에서 응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응력 외력이 재료에 작용할 때그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을 우리는 응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외부의 압력에 대하여 내부에서 생기는 저항력을 우리는 응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3번. 138번. 다음 중 기계 펄프에 속하는 것은 기계 펄프. 원료를 기계적으로 만든 펄프로 대표적인 게 쇠목 펄프가 있다. 화학 펄프는 사용하는 약품에 따라서 화학성 펄프, 유산염 펄프, 소다 펄프가 있고, 세미케미컬 펄프에는 약품 처리와 기계 처리라는 펄프가 있는데, 대표적인 기계 펄프는 뭐가 있다? 쇠목 펄프가 있다. 139번. 종이에
단위 면적당 무게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나중에 종이 사러 갈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뭐 사장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 거래처 얘기할 때 종이, 특히 디자인 하시는 분들 종이 다룰 일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종이의 무게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이 들어갈 텐데, 그때 쓰시게 될 용어예요. 종이의 단위 면적당 무게를 표시하는 것. 종이의 품질을 표시하는, 종이의 품질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단위는 무엇일까요? 종이 단위 면적당 무게를 표시하는 것. 우리 평량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A4 용지 사보시면 A4 용지 이렇게 보면은 무슨 무슨 브랜드 있을 것이고 A4 뭐 500장이 들어있어요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불함수가 써 있을 거예요. 보통 70, 75 또는 80뭐 적으면은 70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평량이에요, 평량. 그게 평량. 이게 A4 용지의 일반적인 평량을 뜻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스케치북에 있는 종이 보시면 도화지라고 하는 종이는 평량이 보통 아마 학교에서 썼던 거는 150에서 한200 정도 됐을 거예요. 200 평량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요 정도 두께감과 요 정도의 무게감이 한200 정도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두꺼우면 더 불함수가 올라가 있죠. 평량은 무조건 두께감만이 아니라 이게 압축의 느낌도 좀 다르고 뭐 밀도감 여러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서 무조건 이 정도 두께감이라고 보시면 안 되지만 일반적인 그 정도다. A4 용지가 한 80g, 75g 내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면적당의 무게는 평량이라고 부른다. 140번, 종이의 장편을 일정한 장력으로 접어 개거나 집어 구부릴 때, 오, 이거 했었어요. 종이가 저항하는 세기. 접거나 구부릴 때 종이가 저항을 해요. 그 세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내절 강도라고 불렀다. 내절 강도. 접는데 얘가 막 팅! 자꾸 안 접히려고 하는 거. 구부릴 때 이게 잘안 구부러지는 거. 그 세기, 어떻게 잘 구부러질 때도 있고, 안 구부러질 때도 있죠. 그 세기, 저항하는 세기를 말하는 강도는 뭐라고 부르느냐? 내절 강도라고 부른다. 자, 지금 종이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는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종이의 성질을 묻는 문제가 꼭 한두 개씩은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지금 평량도 등장했고요. 내절 강도 이런 것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141번 문제. 종이의 제조 공정을 묻고 있어요. 제조 공정. 제조 공정. 다른 것들 지금 재료에 관련돼서 거의 모든 재료마다 우리 공부할 때 프로세스들 쭉 해봤거든요. 근데 다른 프로세스들보다 특히 재료 중에서 종이에 관련된 제조 공정은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요. 다른 제조 공정은 거의 시험에 잘안 나오지만 종이의 제조 공정은 시험에 되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고해, 사이징, 충전, 착색, 정전. 요 단계예요. 고해는 펄프를 물에 푸는 작업으로 섬유를 사용 목적에 맞게 긴 섬유를 으깨거나 절단하는 과정을 고해하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사이징은 악용 물질로 내수성을 높이는 작업으로 잉크의 침투, 번짐 등을 막기 위한 작업을 사이징. 충전은 조직을 일정하게 하여 평활성을 높이는 작업을 충전. 착색은 종이에 색을 넣는 과정으로 염기성 염료나 안료를 사용하는 걸 착색. 정전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얽힌 섬유를 제거하는 과정을 정전이라고 한다. 고사충착정이다. 자, 그러면 고해가 제일 먼저, 4번이 제일 먼저, 4번이 제일 먼저, 사이징 두 번째, 그 다음에 충전 2번이 그 다음. 자, 그것만 먼저 해도 답은 1번 나왔죠. 고해가 점점, 고해,
여러분 노래 중에 고해라는 노래 아시려나? 고해가 제일 먼저 고해 사이징. 요것만 알고 계셔도 대충 답이 나오죠? 142번. 자, 종이에 대한 문제 또 나왔습니다. 종이의 제조 공정 중에 종이에 내수성을 갖게 하고 잉크 번짐을 막기 위해서 피복하는 공정은, 자, 잉크 번짐을 막고 내수성을 갖고 잉크 번짐을 막기 위한 과정 뭐예요? 여기 내수성을 높이고 잉크 침투 번짐을 막기 위한 과정 무슨 과정? 사이징 과정이다. 사이징 과정. 사이징 과정이 내수성을 높이고 잉크 번짐을 막기 위한 과정이었죠. 사이징 과정이다. 그래서 142번에 4번. 144번. 144번. 지면의 표면 과정은, 표면 과공은 표면에 광택을 주어 미적 효과를 내기 위한 것과 인쇄면의 잉크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면을 볼수 있다. 종이 표면 가공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종이 표면 가공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후가공 관련된 부분이라고도 볼수 있고, 프린트 방법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44번에. 그래서 이거는 표면 가공법, 오버프린트는 바니쉬를 도포해서 광택을 내는 방법이고요. 오버프린트 두번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프레스코트는 프레스코트액을 칠한 후에 면판의 열과 압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고, 색채 조절법?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왁스를 칠해서 이렇게 코팅하는 방법. 지금 애매한 거는 3번이 되겠네요. 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뭔가 코팅 막 요건 그런 느낌들인데, 답은 색채 조절이라고 할수 있겠네. 145번. 종이를 양지, 판지 및 기계로 만든 화지로 분류할 때 양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양지, 판지 및 기계로 만든 화지로 분류할 때 양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양지에 속하는 것은, 양지에 속하는 것. 양지라고 한다면 우리 보통 신문용지, 인쇄용지, 필기용지, 도화지, 포장용지라고 하는데, 여기 속하는 거뭐 있어요? 신문지죠. 우리 골판지는 판지고, 창호지하고 습자지는 뭐였어요? 우리 기계로 만든 그 화지. 그거를 창호지, 습자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신문지라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146번. 146번. 종이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하여 인화지를 만들기도 하는 종이는, 자, 인화지를 만드는 종이. 인화지를 만드는 종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좀 그냥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인화지를 만드는 종이 바리타지예요. 바리타지에 강강제를 만들어서 인화지를 만듭니다. 바리타지. 자, 그 다음에 147번. 다음 중 대표적인 포장용지로 사용되는 것은? 자, 뭐든지 다 포장지 쓸수 있어요. 모조지도 포장지 쓸수 있고, 캔트지 쓸수 있지. 힘들긴 하지만, 뭐, 코트지나 뭐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크라프트지. 일반, 우리 소포지라 부르는 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크라프트지가 대표적인 포장용지다. 148번. 다음 중에 박엽지가 아닌 것은, 박엽지 종류들 우리 쭉 살펴봤었는데, 박엽지 종류들, 그라싱지 맞았고, 라이스지 맞고, 크라프트지가 왜 갑자기 생뚱생뚱생뚱, 인디아지 맞고, 크라프트지는 아까 소포지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박엽지는 되게 얇고 약간 그런 재질들인데, 크라프트지는 거칠고 섬유질도 많고 이런 종인데, 갑자기 박엽지 안에 껴들어갔네요. 그래서 박엽지 안에 안 들어가는 거 크라프트지. 149번. 마닐라 판지에 대한 게 들어가네. 마닐라 판지는 여러분들 어디서 볼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옛날에
약간 메리야스 박스라고 보통 불리는 약간 조금 저렴한 선물 박스 같은 거. 그래서 앞에는 하얗고 안쪽은 약간 회색 느낌 나는 두꺼운 종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티슈 박스 뜯어보면은 밖에는 코팅되어 있고 안에는 약간 회색 톤 느낌 나는 종이 있죠. 그런 게 마닐라 반지거든요. 걔 특징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닐라 반지. 응? 표층을 화학펄프를 사용하여 인쇄 적성이 좋은 판지다. 그 표층 얘는 안과 밖이 좀 달라요. 응? 그래서 앞쪽은 인쇄가 되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천연펄프만 사용한 고급 판지다. 오호, 얘네 약간 재생지도 많이 쓰는데. 응? 쇠목펄프만 사용하고 내절심이 좋은 판지다. 양면이 상아색이고 광택이 있는 판지다. 아까 얘기했죠. 양면이 상아색 아니에요. 한쪽이 약간 색깔이 누런 종이도 있고 회색 종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는 1번 마닐라 판지는 이렇고, 이게 포장 용지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저렴한 종이가 바로 마닐라 판지거든요. 마닐라 판지에 관련된 겁니다. 인쇄를 실제로 안한 사람들은 마닐라 판지를 잘 모를 텐데, 이런 문제도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한세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150번. 다음 물감의 종류 중 물을 사용하여 명도를 조절하여 하며 가장 맑고 투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을 사용한대, 물을. 물을 사용하고 맑고 투명한 효과. 유화? 유화는 어때요? 물을 안 사용하죠. 그리고 보니까 수채화, 포스터 컬러. 물 사용하죠? 물 사용하는데 맑고 투명하네. 누구? 수채화. 너무 쉽다. 151번. 다음 중 유화 성질과 비슷하고, 오, 유화와 비슷하대. 유화랑 비슷한 게 있는데, 합성 수지를 사용하여 만든 재료로 접착성이 우수하대. 접착성도 우수한데 내수성, 물에도 강해요. 누군지 대충 알것 같은데, 유화 다음에 얘랑 비슷하게 더 좋게 장점을 더 강화시킨 애가 있죠? 누구? 아크릴 컬러. 유화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더 부각시켜서 만들었는데, 접착성도 좋고 물에도 강한 애 아크릴 컬러. 처음에 물에다 잘 녹고요. 나중에 마른 다음에는 물에 더 강하고. 그래서 아크릴 컬러. 자, 152번. 색상의 수가 풍부하여 색채도 선명하고 건조가 빠른 장점이 있어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실내 디자인, 디스플레이, 특히 제품 디자인 실무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색상수가 풍부하대요. 색상수 풍부하고 색채도 선명하고 건조도 빠르고. 그래서 특히 제품 디자인, 그래서 제품 디자인, 패션, 일러스트 이런 데다 많이 사용한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옛날에 이거 일러스트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렌더링하고 이럴 때 많이 썼어요. 어떤 거? 마커를 되게 많이 한다죠. 마커. 패션이나 자동차 렌더링 이런 일러스트 이럴 때 되게 많이 썼다고. 빨리빨리 그림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뭐 이럴 때 되게 많이 활용했던 게 바로 매직 마커고요. 마커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마커 혹시 산디과 다니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 보면 마커 케이스 보면 색상이 쫙 있어요. 한 60개씩 막 들어있어. 색상 수가 엄청 풍부하다. 색상수가 많이 들어있으면 그거 가지고서 회색도 막 10개씩 막 들어있고 색상수가 풍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버랩한 색상 겹쳐지는 그런 느낌들도 더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효과들 낼 때, 일러스트 효과 낼때 좋은 방법으로 활용되는 재료가 바로 매직 마커다. 153번. 다음 중 필름의 감광도를 나타내는 국제 표준화 기구 표기법은? 감광도에서죠. 감광도. 우리 감광도에서 감광도가 높냐, 뭐 낮냐, 기준은 100을 두고 있고, 어두운 거할 때는 뭐1000 이상 이렇게 높게 쓰고, 조금 낮을 때는 해상도를 높가 높고, 정밀하고 확대도 깨지지 않고,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뭐냐? ISO다.
감광도 ISO.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로 찍을 때도 혹시 ISO 하고서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아, 이거 감광도에 대한 거구나 라고 얼른 눈치를 딱 채시고, 옛날에 필름 카메라 때 썼던 그 감광도가 디지털 안에도 표기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154번. 다음 중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교하게 나타내고 싶거나 미세한 입자로 네거티브를 크게 확대하고자 할때 유리한 필름은 무엇일까요? 자, 세밀한 부분을 정교하게 날 때, 입자가 그러니까 미세해야 돼요. 미세하게. 미세한 필름. 저감도, 중감도, 고감도, 초고감도. 그래서 이랬을 때 학생들이 미세하니까 초고감도라고 생각했지만, 초고감도는 보통 막1000 이상, 막3200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게 초고감도, 어두운 곳에서 잘 찍혀요. 자,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세한 거는 낮은 거. 우리가 기본 중감도는 100 정도인데, 100보다 낮아요. 막 20, 막 이렇게 낮은 거. 이 낮은 애들이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대해도 그 입자가 깨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픽셀이 더 쪼밀쪼밀쪼밀쪼밀쪼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거. 저감도 필름입니다. 저감도 필름. 155번. 컬러 필름 중에 현실의 상과 반대로 필름에 만들어지는 것은, 반대로 필름이 만들어, 현실과 반대로 만들어진다. 반대, 반대. 반대 뭐예요? 네거티브, 네거티브. 네거티브. 반대. 반대란 뜻이 바로 네거티브란 뜻이죠. 컬러 네거티브. 컬러 네거티브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